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노입니다. 오늘 영상부터 해서 저희 동네부터 이제 어디 식당이든 무할리필이든 그냥 일반 식당이든 가서 메뉴를 여부터 여까지 주세요 해서 여부터 여까지 해서 여여 먹방을 할 거예요. 저희 동네에 돈가스랑 우동 세트에서 7,000원을 판매하는 식당이 있어요. 바로 모락우동이라는 곳인데요. 저희 동네 가게 소개하는 거니까 오늘은 여기 모락우동 가서 맛있게 여부터 여까지 다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호입니다. 일단은 주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희 주문 가능할까요? 네, 메뉴 있는데. 아, 이거 다 체크하면 되나요? 네, 다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체크해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동 세트, 돈가스, 카레 세트, 불백, 갈치 세트, 불백, 우밥 세트, 돈가스, 모밀은 단품. 그리고 음료도 3개. 유부표 없다, 하나. 하나. 이렇게 주문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셀프바에서 밥이랑 김치 그리고 단무지. 밥은 네, 알아서 셀프로 퍼가면 된다고 하시길래 이렇게 봤습니다. 어, 메뉴 나왔어요. 우동 세트 하나 먹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오, 하나 더 나왔어요. 카레 세트 드릴게요. 네, 카레 감사합니다. 드세요. 우와,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는. 여기 위에 새우가 올라가 있어요. 새우가 올라가 있는데 여기 위에 이렇게 이쁘게. 네, 불백입니다. 이제 메뉴들이 또 이제 몰려올 거기 때문에 먼저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우튀김 먼저. 와, 진짜 바삭해요. 와, 뜨끈뜨끈하고 바삭바삭하니까 미쳤어요, 진짜. 면은 벌써 다 먹었는데. 어, 카레 우동 이거 맛있는데. 사장님, 혹시 카레 우동 하나만 더 넣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오리지널 우동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다대기 같은 게 여기 살짝 얹어져 있네요. 먹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 다대기 살짝 집어가지고 먹을게요. 국물이 끝내지. 이거 네. 다 드실 수 있어요? 네, 먹을 수 있습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그리고 여기는 우동면이 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통한 우동면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살짝 얇아요. 그렇다고 해서 식감이 나쁘진 않고요. 여기가 방금 돈가스 소스도 그렇고 카레 소스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약간 살짝 단맛이 좀 있네요. 유부랑 쑥갓이 진짜 와. 맛있다 이거. 와, 유부초밥. 이것도 달다. 냉모밀. 아 근데 살짝 비빔모밀이 살짝 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와사비는 살짝 맛. 시원하고 좋습니다. 모밀이랑 이거 불배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모밀면은 다 먹었습니다. 오이는 제가 안 좋아해서 오이는 살짝 놔둘게요. 계속 놔둬놔야겠다. 더워가지고 계속 놔뒀다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은 게 비빔모밀, 우박, 그리고 카츠동, 카레우동, 그리고 돈가스랑 백반 하나씩, 불백 하나씩 남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우박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뚝배기 불고기 아시죠? 뚝배기 불고기. 약간 뚝배기 불고기 위에 수란이 얹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이렇게 수란. 수란 개인적으로 한 입 먼저 베어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국밥처럼.
저는 우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 우밥 제 스타일이에요. 우동들 불기 전에 우동부터 먹을게요. 가치동에 가치우동에도 수란이 들어 있어요. 매운 땡초 씹은 것 같은데 지금. 뭐지 이 매운맛. 벌써 거의 다 먹어가요. 돈가스는 등심가스인가? 시려. 차가워. 다행히 맵진 않네요. 대신 이가 너무 차가워요. 오이는 패스. 무채는 콜. 새우튀김은 너무 좋아. 아직도 바삭해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여기까지, 여부터 여기까지는 성공이고요. 다음은 뭐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다음에 여부터 여기까지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사장님께 인사드리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네, 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아, 진짜 잘 먹네.